이제 아마 시윤이 형이 뉴스를 읽어주는 뉴스 읽어주는 남자 하시네요. 내가 평소에 참 마음이 편하게 뉴스를 했던 게 참 불편하게 됐고. 아, 여기 근재 씨가 근재 형 맞나요? 어, 근재 형님. 네, 근재 형이 여자를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능력 있는 나이 주시고 만나볼래? 나 지금 아니 아니 형이야 형이 우리 형이야. 되게 영하게 되게 영하. 오빠 친형이라. 아 진짜 맞아. 엄청 잘생기셨어. 잘생기셨어. 아 진짜? 그때 출연했던. 네 출연했어. 아 근재 형 맞네. 그래 어 몇 가지 얘기하자. 네 시윤이 형의 뉴스. 어 몇 가지 뉴스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건데 어. 그 뭐야? 그 미국의 그 FDR 아 FIRB에 아 진짜 재밌었어. 제넷 옐렌이 오늘 오늘 그 미 의회에서 아 이거 알아? 아 제넷 옐렌이라고 그 FIRB 의장 역할을 맡고 있는 아줌마 할머니가 계셔. 이 할머니가 어떻게 보면 미국 달러 발행에 있어서는 이 할머니가 가장 탑이야전 아~ 세계 금융권을 움직이는 사람이 맞지. 이 할머니가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의장이시니까. 근데 이 할머니가 오늘 의회 앞에서 말을 하는데 아나 그거 봤어. 맞지? 이거 들고 있어. 뒤에서 이 사진을 보여줄게. 이 뒤에 아 사진, 너무 웃겨서 진짜 사진 링크를 어 그 뒤에서 비트코인 바이 비트코인이라고 이 사진 이런 어. 일이 실제로 라이브로 오늘 터진 거야. 어 링크를 보내주셔. 어 링크를 보내드려. 아 저 제넷 옐런 바이 비트코인 그 아 내가 보내드릴까. 근데 진짜 어. 저걸로 인해서 사람들 엄청 모르는 사람들도 한 번씩 찾아보고. 어 맞아. 어 오늘 비트코인 그래서 가격이 올랐나. 우리 구글 서치 찾아봐도 이거 나올 건데 이거 분명히 이렇게 픽했을 거거든. 그래서 어 이 할머니. 근데 야 너가 말했잖아 이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고 있을 때 이거를 말할 때 컨텍스트가 진짜 웃겨. 비트코인이 처음에 나온 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때 왜 나왔었냐면 어, 큰 은행들이 잘못해서 걔네들이 망했는데 세금을 가지고 얘네들을 도와주는데 썼다. 1%를 위한 그거 아니냐 막 그런 와중에 비트코인이 나왔었어.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이제 그런 금융 중앙화된 금융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서 많이 나왔었던 거지. 근데 이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미국 연방 준비은행은 전 세계에서 가장 투명하고 정직한 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도중에 이제 아. 뒤에 남자가 바이비트코인을 들은 거지. 아. 그게 대박이야. 영화하고 그게 이렇게 대박이다. 그래서 진짜 약간 재밌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거 짜고 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짜고 친 거 아니야. 완전 라이브였고 어. 저 사람은 이 제넷 옐렌 말이 끝나고 난 뒤에 여기 관계자가 와가지고 어, 얘기하고 난 뒤에 퇴장 당했다. 아니 이 사람이 근데 그 다음에 후원금을 꽤 많이 모았대. 이걸 하고 나서 아 제넷 옐렌? 아니야 이 남자. 아 이 남자? 아 맞다 어. 이 남자가 그래 자기 그 주소를 이렇게 공개했을 거 아니야 맞지? 네, 주소 자기 어, 주소랑 얼굴을 공개했는데 비트코인 여기서는 이제 문화가 이제 기부하는 문화다 보니까 어. 이 사람 이름으로 내가 마지막 확인했어. 이 사람인 거지? 어 내가 마지막 확인 4비트코인? 4비트코인? 어 4비트코인이 이렇게 딱 기부가 됐다고 그렇게 하네요. 그러면 한국 돈은 얼마야? 4비트코인이면 지금은 얼마냐? 천만 원? 100만 원? 천만 원? 할만하네. 아니야 천만 원은 이제 아홉 건 아닌데. 근데 요즘에 전 세계에 뭐 몇십만 비트코인 들고 있는 사람도 있나? 어 오빠죠. 아니야 아, 제발 나 진짜 길었다고 해먹고 싶지 않고. 하시은 재벌서 제발. 아 진짜 조심해야 돼. 진짜 너 납치해가지고. 아 진짜 위험해. 여러분 근데 시은이 형을 잡아도 어차피 비트코인 못 얻어요. 맞아. 그래 그게 하나고. 이렇게. 어 그다음에는. 어, 그 일본의 그 빅 카메라라고 있잖아. BIC 카메라. 예. 걔네가 이제 대형 상점 그 카메라를 제일 많이 파는 그런 상점이었잖아. 그래서 BIC 카메라가 원래는 일본의 몇몇 지역에서만 이제 비트코 몇몇 지역에 있는 가맹점에서만 비트코인을 받았는데 어, 이제 전국으로 그냥 확대해 버렸어. 어... 그래서 전국에서 일본 전국에서 뭐 빅 카메라 가맹점에서 모든 가맹점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할 수 있어. 와우. 근데 이게 대단한 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본이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합법화한 나라 중에서 거의 처음이고, 일단 처음이고, 걔네는 그 화폐란 말이야. 정부에서 인정해준 화폐 중에서 하나. 그리고 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 최근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이 확 오른 이유가 일본하고 한국에서 사람들이 이제 마구잡이로 사들이기 시작했으니까. 아. 그렇게 해서 올랐는데, 빅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그거지. 만약 비자 시스템이 새로 나왔는데 이거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단기간 내에 전국 가맹점에 싸들이 다 깔아버렸으니까. 그럼 그냥 이것만 설치하면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진짜 그만큼 간단하다는 거지. 근데 약간 물건을 사는데 메리트를 줬을까? 비트코인을 결제하면 뭘 더 준다라든지. 약간. 근데 비트코인이 좋은 거는 예를 들어서 메리트는, 근데 그거는 가격, 그 가게에서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면, 아마존을 봤을 때, 아마존에 비자카드로 결제했을 때 요금이, 그 가격이 나오고, 옆에 비트코인으로 결제했을 때 가격이 나와야 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비트코인이 5% 정도 쌀 거거든. 아, 그치. 그런 메리트가 알지? 있어야지. 그건 있어야 돼. 수수료가 없어서. 수수료가 없어. 근데 요즘에는 수수료가 비싸져서. 맞지. 그건 더 비쌀 수도 있어. 맞지. 지금은. 지금. 그리고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직접 구매하기에는. 여자의 마음이네. 난리 났네. 어떡해.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네. 근데 약간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물건을 사고 팔 때는 별 생각 안 하고 사고 팔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원어치를 결제를 했어. 근데 내가 1,000원을 결제했을 때 나는 1,000원을 결제하든지 10,000원을 결제하든지 10만원을 결제하든지 똑같은 거잖아. 나는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지 않아. 근데 우리의 지금 시스템은 그거를 판매하는 상인들이, 상점이 100% 부담을 지게 돼 있어. 그치. 맞지? 그래서 시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떡볶이 사 먹으려고 하면 떡볶이 사 먹고 카드 내밀면 시장 아줌마들이 아 아니요 내미지 마세요, 현금으로 주세요 이런 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1,000원을 하든지 2,000원을 하든지 3,000원을 하든지 그 수익을 보는 그 시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5,000원, 여기 우리 집 앞에 있는 김밥천국에 가면 5,000원 이하는 현금 결제 부탁합니다. 걔는 5,000원 이상이 돼야지 카드를 사용했을 때 마진이 남는 거야. 그거야. 그래서 비트코인을 했을 때 그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는, 만약 수수료가 낮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상점이 그만큼 부담을 안 줘도 되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에 때려도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이익 자체는, 순수익 자체는, 순이익 자체는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있어서 이게 빅카메라, 그래서 이게 중요한. 네, 박일규님 언제 시간 나시면 차트 전문가 모시고 차트 보는 법이랑 유용한 기능 사용하는 법 강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한다면은 정말로 전문가를 모실, 그러니까 아니면 안 하려고요. 차트 보는 거는 정말 과학적인 방법으로, 과학적 수학적인 방법으로 제대로 하시는 분 아니면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잘하시면 저희가 할 의향이 있는데, 그런 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뭐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거의 더불어서 한마디 하자면, 내가 맨날 가치에 가치를 더해 드린다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차트 전문가 차트 볼 줄 안다 사람 데려와서 하면 여러분이 돈을 잃어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험하고요. 차트에는 분명히 집단 심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걸 잘 끌어내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건 확실한데, 대충 이제 감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부를 수는 없는 거죠. 네. 네. 실제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시세는 결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거래되는 건가요? 그치. 변동성이 워낙 큰데 실제 사용 시 어떻게 거래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여러분이 카드로 결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즉시 결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겉에서는. 근데 실제로 금액의 청산은 3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3일 정도가 걸리고 주말에 끼어 있으면 더 걸려서 청산이 돼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평균 한 60분 정도, 1시간 정도면은 안전하게 이제 처리가 되긴 하죠. 그러니까 청산 같은 경우는 훨씬,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건 훨씬 더 빨리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거 이제 좀 약간 무거운 건데, 그 블록체인 회사를 겨냥한 슬랙보트 피싱 공격. 너희가 알아? 너희가 실제로 슬랙에서 이거 공격 받아봤어? 아니, 받진 않았는데. 뭐 링크를 클릭하지 말라고 막 그런 거 떠있더라. 회사들이 사용하는 슬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채팅 프로그램, 약간 우리나라에서 뭐 치면 네이버 밴드? 테크 회사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에 슬랙 봇이라고 봇이 따로 있어. 근데 그 봇이 뭐 이렇게 모든 사용자들 말을 걸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이더리움 기반 토큰들, 그러니까 이더리움
ERC20이라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ERC20 토큰을 사용하잖아. 그래서 ERC20 토큰을 가진 모든 사용자들에게 마이 이더 월렛이라고 그 웹페이지가 있는데 그 이더리움 지갑 웹페이지인데 거기로 이제 뭐 오류가 생겨서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을 스마트 계약서를 하드 포크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이 이더 월렛에 가서 이걸 옮겨 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원래는 myetherwallet.com으로 가면 되는데 myetherwallet.com.co라는 말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아직도 떠 있어. 들어가면 볼 수 있고 myetherwallet이랑 똑같이 생겼어. 그렇게 해서 사용자가 거기에 자기의 이제 사용자 이름이나 비번을 입력했을 거 아니야. 근데 뭐 지갑 주소를 입력을 했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돈이 좀 많이 털렸어. 완전 사기꾼이네. 내가 들은 바로 몇 명은 몇만 불에서 몇십만 불까지 피해 입었다고. 우리가 몇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피해 한 그것도 몇 분 만에. 우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든 플랫폼을 타겟으로 한 거잖아. 그러니까. 진짜 똑똑하다. 근데 나도 그 투자한 데서 계속 슬랙에서 봇이 연락 오더라고. 맞아. 진짜. 그래서 이게 이제 보안에 대해서 이렇게 털린 사람 중에서는 보안에 대해서 잘 알아. 그래서 자기의 자산을 이렇게 여러 지갑으로 분산시켜 놓은 사람들 중에서도 한 계정 지갑에 모든 거를 보관했으면 이 사람들은 피해를 좀 많이 받고 나는 그러니까 이건 부주의 때문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보안과 관계가 없이 잘 읽으면은 다 보이는 건데. 맞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하셨나요? 안 당하셨기를 바랍니다. 네. 나도 오미세고 슬랙에서 봤어. 아 오미세고? 오미세고에 대한 설명 좀 아니요. 오미세고. 그게 뭐야? 오미세고가? 오미세고 토큰 있잖아. 그 막 그 결제 하는 거. 진짜 투자하지 않았어? 아니야. 그거는 그 전에 프리세일에서 다 끝났어. 아, 진짜. 네. 오미세고. 호호님께 알겠어. 전 이제 갈게요. 통금이 있어서요. 통금 있는 여자. 안녕. 바이바이 와줘서 고마워. 안녕. 준비가요. 호호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작업증명이라는 채굴을 통해 보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리플 같은 경우는 강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채굴이 없어 점점 줄어든 형태인데 해킹이나 잘못된 거래 정보 등에 대해서 어떻게 올바른 거래를 검증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형의 리플 강좌를 봐야 되셨나요? 네, 제 리플 강좌를 보세요. 근데 뭐 일단 채굴이 없는 상황에서 채굴 자체는 보안이 아니고요. 채굴 자체는 보안도 있지만 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채굴의 검증의 역할도 있고 발행을 보상으로 주는 그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검증의 역할들은 채굴을 한 POW라는 작업 증명을 하지 않더라도 그 네트워크 상에 있는 컴퓨터들이 합의를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거래를 검증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 거는 좀 이번에 좀 이거 이슈되고 있는 건데 폴로니엑스에서 지난 6일 전에 거래소에 있는 지캐시 지갑을 비활성화 시켰거든. 그래서 폴로니엑스 아무것도 안 돼. 지캐시 지금? 그러니까 폴로니엑스 들어가서 지캐시를 사고 팔려고 하면 이게 막혀져 있어. 그럼 계좌가 동결된 거야? 폴로니엑스는 모든 지캐시 계좌가. 맞아. 아, 진짜? 그래서 지금 이거 눌러볼래? 폴로니엑스 딱 누르면 여러분 다 해보세요. 폴로니엑스에서 가서 링크를 지캐시를 에셋 가서 그거를 해보시면 제일 이해가 빠를 텐데. 뒤로. 첫 번째 거. 이게 그러니까 폴로니엑스 입장에서는 여기 지캐시 있어요. 이거 지캐시 딱 누르면 따단 이렇게 떠. 그러니까 지금 지캐시가 뭐 블록체인 자체가 네트워크가 좀 불안정하고 지갑이 불안정해서 저희가 그거를 지금 뭐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폴로니엑스 지캐시 거래를 못하게 하는데 이게 거짓말이지. 왜냐하면 폴로니엑스 제외하고 지캐시 블록체인 측에서는 지캐시 측에서는 블록체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거든. 폴로니엑스는 왜 중지한 거야? 자, 그거를 우리가 아무도 몰라. 와우. 이거 진짜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위험할 수 있어. 그러니까 폴로니엑스가 지캐시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이거를 가지고 엑싯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기를 칠 거지. 이걸 완전히 현금화시켜서 엑싯을 할 것인가? 또는 이 친구들이 뭐 블록체인 업그레이드를 안 시켰나?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를 안 시킬 리가 없잖아. 거래소는 당연히 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좀 요즘에 문제가 진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지캐시라는 거는 또 다른 뭐 코인의 한 종류야. 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약간 거래소에 삼성전자 주식이 있잖아. 내가 그 주식을 사놨어. 그리고 거기서 저장을 해놨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전산에 문제가 생겨서 그걸 못 빼는 거야. 그걸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근데 다른 데선 삼성전자 주식을 막 다 사고 팔아. 맞아.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거죠 지금. 진짜 진짜 애매한. 되게 특이하다. 그래서 이 폴로닉스 안내 멘트도 없었어요. 안내 안내 멘트. 네, 안내 멘트도 제로였어요. 그러니까 안내는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갑자기 6일 전부터 갑자기 꺼져서 그런 거여서 지금 6일 동안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커뮤니티 반응 어때? 어떨 것 같네. 우리가 아는 커뮤니티의 반응은 어떨 것 같아? 이래서 트위터 뉴스가 중요하네요. 커뮤니티 반응은 완전히 지켓이 지금 팔로우하면 별의별 질문이 다 나오지. 폴로닉스에 대한 신뢰가 폴로닉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거든. 근데 걔 아니 두 번째로 큰 거래소인데 얘네에 대한 신뢰가 진짜 바닥에 부딪히고 있지. 뭔가 좀 잘못하고 있습니다. 네, 샤오 네이콘님이 만약 덱 형태로 거래소가 바뀌면 해킹에도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덱으로 바꾸면은 일단 사기는 못 치죠. 그러니까 보관 자체를 스마트 컨트랙트에다 하게 되면은 사기는 못 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는 확장성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현재 거래소들은 대부분 다 약간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거래를 하는데 그 거래를 하는 기관 자체가 중앙화된 거래소야. 데이터베이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앙화된 게 뚫리면은 해킹이 일어나는데 그 거래소 자체도 분산화 시켜버리면 이제는 좀 해킹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처리 용량이라든지 그런 게 딸려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분산화된 형태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다음 뉴스인데요. 이제 뉴스가 이제 두 개 남았는데. 네. 이번에는 지금 마크 카펠레스 마운트박스 CEO의 유명 인사죠.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드디어 우리가 오래오래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2000 비트코인 가격이 과거에 제일 높았고 사람들이 관심 많이 끌었을 때가 2013년 2014년 때야. 그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100불 대에서 1500불 대, 1400불 대를 몇 개월 안에 뛰었거든. 근데 이게 이 당시에는 진짜로 코인이 비트코인 하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감안을 해야 돼. 좀 된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걸 이제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가격이 그렇게 올랐고 이 마운트 곡스라는 거래소는 전 세계 거래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었어.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자랑하는 그런 그쵸? 자랑하는 그런 거래소인데 얘네가 이번에 폴로니엑스랑 똑같이 된 거야. 비트코인 자체가 못 뺍니다. 그래서 왜 못 빼는지 아무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비트코인 해킹 맞았다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블록체인 자체 해킹 당한 거고 거래소가 털렸다고 해서 그냥 그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고 무책임하게 버려져서 얘는 당연히 체포됐지. 일본에서 이 거래소가 또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심판에 재판을 받나요? 네,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재판에 섰다고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사건 때문에 일본이라는 국가가 가장 전 세계적으로도 암호화폐 법 개정이라든지 규제를 도입하는데 이게 엄청난 큰 역할을 했지. 일본에서. 그래서 빠르게 이제 아예 화폐를 인정을 하고 인정을 해버리고 규제를 하자 약간 이런 입장으로 빨리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이때 피본 사람들이 전 세계로 진짜 많아. 많은 사람들 이 얘기 계속 하면서 모든 거래소가 이 거래소에 비교가 되고 하는데 마운트곡스 뭐 이건 여담입니다. 네. 마운트곡스라는 거래소 그 이름이 MTGOX잖아. 근데 그게 매직 더 게더링 온라인 익스체인지. 매직 더 게더링은 유희왕 같은 트레이딩 카드 게임. 그 카드 바꾸는 거였어 원래는 그 사이트가. 그래서 요즘에 거래소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때는 그냥 개인이 이런 카드 바꾸려고 웹사이트 만들었다가 그거를 만든 사람이 이 카펠레스라는 사람한테 팔았고 카펠레스라는 사람이 여기서 비트코인 거래소를 만들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키웠지. 점점 키웠는데 이 사람이 운영도 경영도 못하고 기술적으로도 부족함이 많고 커스터머 서비스도 쓰레기였고 이런 게 쌓여가지고 해킹 사건이 터지니까 한 번에 제로로 바뀐 그런 경우입니다. 그쵸, 스텔라 CEO죠. 스텔라 CEO가 만들었죠. 그렇죠. 스텔라 CEO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 이제 이 사람이 드디어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아, 그 일단은 그러니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나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거든. 아, 근데 일단 한 가지 아는 거는 얘가 지가 윌리보트를 사용했다고 인정을 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가격이 제일 높았고 제일 낮은 시점에 거래소들은 거래 하나당 수수료를 많이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거래소가 돈을 버는 거는 사용자가 수수료 없이 거래를 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거래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가격이 왔다 갔다가 심해야 돼. 그래서 얘가 가격, 왜냐면 마운트 곡스에 그 당시에 가격이 너무나도 가파르게 오르니까 사람들이 누가 내부자가 이 가격을 조정하고 이거 손보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 그런데 그걸 자기 인정을 했어. 윌리봇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어. 근데 봇이 약간 불법이라고 봐야 되나? 근데 얘가 이것 봐도 얘가 그러니까 좀 더 변동성을 크게 만들어주는 보시는 거지? 어, 어, 어. 근데 얘가 이랬어. 그러니까 얘가 한 말은 어, 내가 윌리봇을 쓴 거는 사실인데 근데 이거는 내 회사를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이건 불법적이지 않아. 그니까, 그니까 이게 문제지. 불법이냐 합법이냐 그 경계가 어. 애매하죠. 그리고 지금의 법, 지금의 법은 이런 거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르기 때문에 그쵸. 이 사람은 우리가 더 벌줄 수도 없는 거야.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아. 와, 진짜 항상 피해가네. 맞지, 맞지. 근데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게 법이 뭐 법을 모르는 뭐 예를 들어서 어 돈이 없고 막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돈이 있고 사회적 위치가 있고 좋은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쵸. 변호사 쓰면은 뭐 훈련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아. 그냥 이게 정말 그레이 에어리어거든. 합법인지 불법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질문을 몇 개 바꾸고 넘어갈까요? 어, 그래. 트라팔가로님이 재미있거든. 개발 세력, 채굴 세력 누가 더 막강한 세력일까요? 요즘 세그윗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형 생각은 어때? 저는 모두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따지고 있다가 보면 어쨌건 간에 둘이 합의를 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 안 그러면 다 같이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뭔가 개발 세력이 더 셀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건 어떤 얘기냐면 비트코인에서 엄청나게 비트코인이 완벽한 프로그래밍적으로 완벽한 뭐 그런 네트워크적인 사람의 개입이 없는 시스템인 것처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정치적인 시스템이거든. 왜냐면 이런 비트코인의 시스템을 어디로 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합의를 해야 돼. 근데 합의 과정이 엄청나게 정치적이야. 그래서 각각의 이제는 채굴이라고 하는 일종의 뭐라 그러지? 자기 돈을 써가지고 검증을 하는 집단이 있고 실제로 코드를 짜는 개발 집단이 있고 여러 가지 집단들이 있는데 그 집단 간의 힘싸움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발 세력이 더 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뭐가 있나요? 양님이 폴로닉스는 비트렉스와 다르게 어디서 운영하는지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어서 신뢰할 수 있을까요? 라스베이거스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그거 하나는 알고 있죠. 라스베이거스 오늘 진짜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라스베이거스에서 하고 있어. 아, 와우, 씨. 가봤어 라스베이거스? 거기서 막 결혼도 하잖아. 술 먹고. 아, 그거. 신이야 벌써 결혼했을 수도 있어. 라스베이거스. 못 떠난 거 아니야? 라스베이거스에 일어나는 일은 라스베이거스에 남는다고 하죠. 아. 그런 라스베이거스에 일어나는 일은 얘기를 안 하는 걸로. 그래서 갔어 안 갔어? 대학 시절 때 라스베이거스 옆에 살았어. 아, 엄청난 사람인데 이 사람. 옆에 주에는 살았어. 근데 가보진 않았어. 진짜? 옆에 살았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춤췄어. 아 진짜? 아 나도 공부만 해가지고 진짜. 맞지. 우리 진짜 대학생활 어떻게 보낸 거냐? 난 공부만 했어. 호우님께서 R3의 코다와 리플이 둘 다 중앙집중형인데 차이점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더 루프 인터뷰를 보시면 거기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진짜 명쾌하게. 아, 그런 거야? 잘하셔. 네, 마운틴 곡스와 JP 모건에서 뱅크럽시 시켰다는 컨스피러시가 있대요. 아, 마운틴 곡스 자기 내부에서 잘 못한 것 같아요. JP 모건이 뭐 이런 것까지 관심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일본에서 8월 초에 비트코인 거래를 중지한다는데 아시나요? 그 얘기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거래 중지는 아니고 거래 중지는 아닙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보고 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면 진짜 큰일 나죠. 아니 그렇진 않아요. 네, 마지막 뉴스 나왔나요? 다 끝났어?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뉴스. 마지막 뉴스는 뭐냐면 이거는
사실 지난주에 해야 되는 건데 지난주에 이제 BTC.com에 전 세계에서 일본 7번째 큰 비트코인 마이닝 풀에서 특정 트랜잭션이 있었는데 수수료가 2억 그러니까 20만 불짜리 수수료 와, 트랜잭션이 발생했어요. 2억이야 2억? 어 와. 2억짜리 수수료만. 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 얘가 잘못했나? 왜 그러지? 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일반적인 크기의 트랜잭션이 그러니까 왜냐면 비트코인은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어 컴퓨터에서 이제 바이트라고 하잖아. 바이트라고 뭐 글자 몇 개 쓰면 이제 이게 몇 바이트가 되는데 바이트당 얼마 가격을 측정을 해요. 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수료가 비트코인 가격이 수수료가 낮을 때는 진짜 싸게 보낼 수 있어요. 내가 10원을 보내든지 아니면 내가 3조를 보내든지 바이트 크기가 같다면 얘네는 비트코인 상에서 똑같은 거야. 오. 특이하지? 어. 어, 그것도 한순간에 10분 만에 바로 가기 때문에 3조가 10분 만에 전 세계 반대편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10원이 10분 만에 세계 반대편에 갈 수도 있고. 오, 진짜 빠르네. 어, 진짜 빠르지. 지금 은행 우리가 해외 송금 하잖아. 근데 해외 송금 했을 때 아직도 해외 송금은 3일이 걸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영국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싶다 했을 때 가장 빠른 방법은 돈을 가지고 영국행 비행기를 타고 가서 돈을 주는 게 제일 빨라. 은행 송금보다. 근데 비트코인은 그거를 이제 초월하게 아 그래? 진짜? 가는 거? 어, 가는 게 더 빠르잖아. 아, 맞지? 청산이 안 되니까. 맞아. 어 맞아 맞아. 그래서 어쨌든 그 바이트가 일반적인 크기로 했을 때 지금은 20센트야. 20센트. 20센트면 뭐 200원? 200원 정도 되는데 어 그런데 이게 뭐 비트코인 거래 그러니까 바이트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이제 비트코인 아 나중에 좀 설명할 때 인풋 시청자분들 아실 테니까 인풋이랑 아웃풋 이게 얼마나 쓰고 그 다음에 멀티시그를 사용하지 않냐 아니면 P2SH라는 기능을 사용하지 않나에 따라서 사이즈 트랜잭션 그 거래 사이즈 자체가 달라지는데요. 이거와 무관하게 원래는 원칙상 비트코인은 이 인풋을 넣고 난 뒤에 내가 거래량을 따로 정해주지 않으면 그 남는 게 무조건 다 수수료로 되잖아. 그쵸? 어. 근데 잘못 적었네. 어, 잘못 적은 그러니까 잘못 적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80비트코인 2억짜리 수수료를 일반인이 낼 이유가 없잖아. 그럼 잘못한 거야? 그 사람 적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특정 소프트웨어를 써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코드를 와. 이렇게 했는데 툭 치는 순간 80비트코인이 수수료로 나가 버린 거야. 80BTC. 와. 2억. 대박이네. 어, 그래서 이제 BTC.com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Alejandro de la Torre라는 사람이 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했을 때 뭐 트랜잭션이 얼마 크기가 되고 자기가 봤을 때 정상적으로 적용을 시켰을 때는 이 BTC라는 그 수수료를 지불해야 된다. 이 BTC면 사실 진짜 적은 거잖아. 맞지? 그렇죠. 이 BTC면 뭐 500만 원짜리 수수료긴 한데 그만큼 큰 액수를 이 사람이 동시에 보내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2억이라는 그러니까 500만 원 수수료를 내느냐 2억 수수료를 내느냐에서는 차이가 크잖아. 그래서 BTC.com에서는 자기들이 돈을 환불해 주겠다고 했어. 78비트코인을 환불해 주겠다. BTC.com에서? 어, 어, 채굴회사지? 어, 채굴회사가 환불해 주겠다고 했어. 와우! Really? 어, wow, interesting. 그래서 뭐 이거는 좀 획기적 착하다. 착하지. 아니 또 욕먹으니까 부각했는지 보이니까. 여러분 박일규님이랑 주쿠님이 질문해주신 거 한 번에 답하자고 한다면은 비트코인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비트코인의 트랜잭션을 만들 때 제가 만약에 3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3비트코인을 넣어요 이 트랜잭션에다. 근데 보내는 건 2비트코인만 보내요 누구한테. 그럼 1비트코인 남잖아요. 1비트코인의 주소는 그냥 비어있는 채로 놔둬. 그러면은 이거를 저는 하드웨어를 돌려서 이거를 채굴이라고 하는데 채굴 하드웨어를 돌려서 이걸 검증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받아서 빈칸에다가 자기 주소를 적어 넣는 거예요. 자기 주소를 적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채굴을 한 사람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3비트코인을 내는데 0.1비트코인의 수수료를 내고자 한다면은 들어가는 건 3비트코인 넣고 나가는 거를 시윤이 형한테 2.9를 하면 0.1은 자동으로 그 채굴을 하는 사람이 자기의 주소를 쓸 수 있어서 채굴 수수료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인풋 값에다가 뭐 180을 넣고 179를 만약에 이렇게 보냈었어야 되는데 100만 보낸 거죠. 나중에 숫자를 하나 잘못 쓴 게 80에다가 채굴자는 당연히 자기 걸 채우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채굴자가 누군지 공개가 돼.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이만큼의 이익을 진짜 불쌍한 사람 이 돈에 받은 사람이 누구다라는 게 바로 지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커뮤니티의 압박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도덕적인 것도 있고 누가 갖고 왔는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만약 공개가 안 된 주소라면 그러니까 왜냐면 주소 앞에 이거 비트코인 채굴 블록마다 나오거든. 어느 회사가 채굴했습니다라고. 회사가 있고 개인이 채굴하는 경우인데 개인이 채굴했다면 이 사람은 영영 80비트코인 그 받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억 원 따발을 누가 그냥 모르고 여기다 놓고 안 갖고 갔는데 이거를 이걸 시은이 형이 우연히 발견했대. 그래서 불법은 아닌데. 불법은 아니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 상에서 불법은 아닌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시은이 형이 이제는 2억을 갖고 갔다는 걸 아니까 나도 뭐 애매하지 약간. 그리고 계속 여기 비트코인에서 활동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히 안쪽에도 그랬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만약에 이게 개인적으로 해서 이게 안 보였다고 하면은 돌려줄 거야? 아니? 안 돌려. 너는? 나는 돌려주지. 나도 돌려주지. 그거 이상해. 아니 자, 근데 이건 확실하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아 근데 뭐 안다고 하면 근데 그거는 그래 맞지. 왜냐면 그러니까 이상한 점은 몇 개 있어. 알지. 걔네 퍼블릭이가 당해 보이는. 그렇지. 그 사람은 모르지만 그 사람 주소는 알지. 그러니까 그 사람 주소. 근데 또 반대로 이걸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 자 솔직하게 얘기해. 78 비트코인 너 가지고 있어. 공짜로. 너 78 비트코인 가지고 있어. 공짜로. 돌려줄 거야. 안 돌려주지 나는. 그러니까 야 씨. 이러니까 안 된다니까. 왜 나라 나 아세마틱 살 거야. 개이득이지 개이득. 개이득 그래. 잘 안 해. 비트코인 오늘 공부했는데 되게 중요한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좀 재밌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 이런 거 비슷한 걸 수도 있는데 보안 관련인데 비트코인 잃어버리면 못 찾잖아. 약간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해주셔가지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기존 금융 비트코인은 지금 뼈대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기존 금융 시스템도 뼈대만 놓고 본다면은 잃어버리면 못 찾아요. 거기다가 이제 다양한 은행들이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보험이라든지 그런 부가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면은 저는 사용성 측면에서는 충분히 뭐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늘 뉴스는 끝났습니다. 네. 아이고.